2005년에 장비는 수상 887이고요. 강릉으로 출고 차량인데 한 번 더 출고하기 전에 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크레인 공장에 왔습니다. 첫 번째 고객이 원하는 게 탑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런 카바 의자 지금 눈이 와서 그러는데 의자를 새가로 교환해 드렸고요. 눈 따면 그러는데 눈 치우면 의자 새가로 교환해 드렸고요. 이런 카바가 좀 넉나서 이 카바도 다 교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이어 보면 와이어 끝부분이 좀 씹힌 게 있어 가지고요. 와이어 끝부분을 저희가 잘라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차 하나 더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 게 안전장치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해서 안전장치, 각권장치를 저희가 확인하고 다 점검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전장치인데 저희가 이제 수정한 부분이고요. 수정한 부분. 시내 너무 더러운데 살짝 빠졌고요. 이거는 보면은 알다시피 여기 보시면 차 상태가 엄청 깨끗한데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가 세차까지 고객 몰래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감동하시겠죠? 그리고 나가기 전에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드리는 거고요. 검사해서 저희가 출고까지 시켜드립니다. 예. 이것도 하부하고 상부하고 요압장치가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제꼈을 때 아웃트리거에 있는 요압이 위로 상부로 올라가서 상부 작업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거 오늘 위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이걸 당긴 다음에 작업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다음에 아웃리거를 다시 제 위치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모든 테스트를 마쳤고요. 지금 와이어뿐만 조금만 더 끝부분만 절단해서 다시 내면 거의 보기 원하는 것을 만족할 것 같습니다.